양세종씨가 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후 양세종씨는 27사단 2기자 부대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는데요. 별도의 행사나 인사 없이 조용히 입대했습니다. 양세종씨는 그제 팬카페에 입대 소감을 밝히면서 팬들에게 입소 현장에 오지 말라고 당부했는데요. 건강을 유의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마음으로만 배웅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입대에 앞서 그동안 활동 없이 일상에 집중했던 양세종씨는 지난 2월 낭만 닥터 김사부 2에 깜짝 출연하면서 제작팀과의 의리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군 생활 중인 양세종 씨가 최근 우수한 성적으로 신병 교육을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신병 교육 수료식에서 사단장으로부터 우수상을 받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된 사진 속 양세종 씨는 늠름한 모습으로 메달을 목에 건 채 상장을 들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전보다 까무잡잡해진 피부와 살이 오른 얼굴이 귀엽다는 반응을 보였고 지금처럼 건강하게 남은 군 생활도 잘해달라고 응원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입소해 군복무를 시작한 양세종 씨는 27사단 예하부대로 배치될 예정이고요. 내년 11월에 전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